사건에 대해서는 말씀 있겠습니다. 이 공수처 관련해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제가 아침 오늘 08시 현재 자료입니다. 통신 기록 조회한 것을 보니까 총 우리 당 의원 105명 중에 88명, 84%가 통신 기록을 사찰 당했습니다. 88명이 통신 사찰을 당하고 있는데 고발 사주 관련해서 조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발 사주 사건이라는 것은 작년도 총선 이전에 그 사건이 발생되었던 겁니다. 여기 그 당시에 통화를 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누가 통화를 했는지 기록을 뒤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신기록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 의원들의 단톡방을 지금 뒤졌다는 건데, 우리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놓은 겁니다. 아, 고발사주 관련해서는 고물의 고기간을 맞춰서 그 당시 통신기록 관련된 사람을 뒤져야 되죠. 우리 의원들 단톡방을 다 뒤져가지고 그 안에 메시지 안 봤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 단톡방에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염탐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런 짓을 이 여권이 지금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한번 보십시오. 독립기구니까 자기가 관여하지 않답니다. 누가 공수처 업무 관여하라고 그랬습니까? 불법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하라고 그랬죠. 대선을 앞두고 야당 대통령 후보와 가족, 야당 지도부를 비롯해 야당 의원들을 거의 통째로 탈탈 뒤지는 것이 공수처가 말하는 수사 기법입니까? 공수처는 출범 11개월 만에 무능, 무지, 무도의 산모 공수처로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노골적인 대선 개입의 마술을 드러낸 공수처는 지금 당장 해체해야 합니다. 맞습니다.